이제 잘 보입니까? 선글라스 벗어야지. 거지 새끼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인물이 훨씬 낫잖아, 벗는 게. 좀 써야 쓰겠어? 아무리 봐도 한 맛이 없어? 알았어. 아이고. 진작에 하지, 한 맛이 없어. 어? 진작에 하지, 한 맛이 없어. 아, 여기 염불하고 있는데 한번 쓰겠어, 형은. 진짜. 아, 우리 저 스님 그 마하바라 사바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노래 불고 있으면 쓰겠어. 많이들 드세요. 많이들 잡사 또 성불하시고 아무쪼록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노래도 부처님 식으로 부릅니다. 그 이해 좀 해주셔야 돼. 소원되면 통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공선아 연정이라 감샘보다. 아, 내가 지금 이 철 행사만 지금 15년 다닌 것 같네. 15년 우리 성신사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야 진짜 광주에서 가깝고 참 좋네요. 예. 저와 앞으로 저도 이 절을 다니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분들 가지 마세요. 드시고 가시면 안 돼. 오늘 저 불교 과수들이 많이 옵니다. 오늘 저 남진이가 몇 시에 오지? 남진이가 3시. 김용님이가 1시. 오늘 서른도가 사실 제일 먼저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오다가 지금 가발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럼 가발 짚고 있느라고 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아무쪼록 의자를 좀 쫙 깔아드려요. 저쪽으로 좀 깔아드리세요. 저희들이 공연 잠시 하고 오늘 우리 또 이 우리 성신사 우리 저 신부신 또 멋진 또 우리 회장님이 오셔서 민요가라 그리고 우리 또 창부터 해서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저 절에서도 저희들을 많이 부릅니다. 이제 오신 우리 보살님들 즐겁게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라고 옛날같이 안 해가지고 지금은 큰 9월달에는 또 미당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제가 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덕산 역승 한번 해볼까? 그래. 아유 우리 성신산 역승
에? 나는 우리 어머님이 원래 불교인데 신자신데 그렇게 가서 부처님 앞에 빌고 빌었는데 이렇게 나야 죽었어. 기도가 약해서 그럴까요? 분하게 잘났어. 어? 나는 우리 엄마 죽어도 눈물 안 나올 것 같아. 세상에 인간이여 이거 씨발 사람 새끼여. 내가 봐도 시간 넘어오려고 그러네. 에? 우리 엄마 기도가 약했던가 봐. 기도만 처음 셌으면 인물은 그러더라도 키라도 좀 커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그래 나보고 개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했어. 내가 우리 엄마 죽으면 울고 눈물이 나오겠어. 어디를 여기 우리 화장실 여기 없네 엄마 저리로 가야 돼. 그 연예인 공연하는데 왔다 갔다 그 연예인을 뭐 흑살이 껍질로 하는 거야. 아 열로 앉으려고 엄마. 아 여기는 연예인석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 100살을 산다면은 근심 걱정 하든 뭐 병원에 가고 어디고 다 빼버리면은 40년도 못 산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운동 많이 받으셔서 건강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가족들 건강하니 우리 식구들 모두 안녕 이렇게 여러분들 행복 피는 마음에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많은 운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당구를 치면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작. 저 이제 반을 나눕시다 이렇게. 그 누나 있는 데가 이쪽, 이 이쪽이 우리 어디서 오셨을까? 광주 뭐 이쪽은 이제 저 하순이라 어디를 하기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보살, 여기는 감샘, 감샘 보살이. 그럼 여기가 감샘, 여기가 보살. 여기가 감샘입니다. 감샘. 자, 얼씨부터, 엄마부터 기어, 이렇게. 자, 시작!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자, 보살. 보리에 씹어간다, 씹어간다. 다시 해, 다시. 그래, 잘 들어. 뭘 줘? 마이크를 줘. 그냥 해. 마이크 내가 이따 드릴게. 자, 감세 시작!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보살!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서리가 뒤지지도 않고 또 왔네.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예라 품바가 들어간다. 할매 것을 본게 싱겁네. 비 맞은 장막도 싱겁네. 아버지 거 본 게 글렀네. 내 것을 본 게 한심하네. 저절 시구시구 들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 자, 노래 한번 가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미 오미 우리 오미 보살님 나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이 말을 좀 아주 까먹게 생겼네 씨. 아 이거 안 줘도 돼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승부하시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깡통 이리 주세요 이따 우리도 저 여기 이동하겠습니다 사주하고 형은 이제 말을 줬으니까 마음대로 놓으셔도 돼 어? 이거 자지 만졌으니까 쩌다니 거야. 아유, 농담입니다. 아유, 놀아. 그냥 괜찮아. 강선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뭐. 이런 또 그 얘기였다고 삐지지 말고. 어. 나도 많이 배웠어. 이렇게 생겼고 무식하게 해서 보이지. 그래? 그래? 아저씨가 들으면 큰일 난다잖아, 형.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무식하게 보이죠. 못생기고 좀 못 배운 것처럼 보여요. 누가 그랬어? 내 아버지. 저도 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삼천교육대라고 그때 우리 총장님이 이제 전두환 씨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가 노태우 씨고 내가 공부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번에는 아들아 딸들아 그 노래 우리 문찬영 씨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오신 우리 보살님들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난타 한번 치겠습니다. 장부와 깽가루 해서 집안에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은하출독 999 우리 옛날 생각에서 그 음악 틀어놓고 멋지게 한번 칠게요. 아셨죠? 복받을 내가 복을 많이 받고 가겠다 분들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역시 우리 성신사 우리 저 절에 오신 분들 다 복받을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박수가 나오면 음악이 나옵니다. 박수.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이 아들 신세를 위해 이 모양이 꼬라지란 말이 어머니. 그러나 이 아들 언젠가는 잘 사는 날이 오겠죠 어머니. 소망이 쌀밥에 고깃국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구만. 이놈 신세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오. 이 신세 나 같은 신세 되지 마시고 아무쪼록 부처님의 은덕 많이 받으셔서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떠나는 우리 인생 찬란 사랑 온난 사랑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숨자 살자 돈 모았어 욕심부려 산들보다리 오늘 여기 오신 보살님들 부디부디 건강을 하시오. 웃으면서 살아들 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공연 끝나면 우리 그 또 우리 저 우리 민요부터해서 모든 우리 공연이 끝나면 여러분들 시간을 드립니다. 놀이 신청 많이 하셔서 오늘 그냥 마음껏 부처님 오신 날 즐겁게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많이 드릴게. 자 이번에 제가 좀 추워드려 좀 내려드려.